400회라고 해, 400회. 400회라고 해, 400회. 400번의 기회가 있었다고요. 아, 네 동생 지금 신났다. 둘이 어? 뭐야? 아니 뭐 둘이 딱 저기 있었어. 나 전에 한 거 없는데 둘이서만. 어 둘이서만 서로 이러고 그러니까. 있어. 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아 이러다가 이러면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내연애를 보일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언니 얘기해서 나는 난 안 보이는데 비춰서 보였어.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 연애 이야기하니까 아니 지금 전혀 없어. 아니 신경 났어. 맛있는 녀석들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스텝을 모든 스텝을 포함해서 더 이상 사귀는 사람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어? 근무할 때 말이죠. 아니 오빠 누가 오빠한테 고백할지 모르잖아. 열어놔야지. 누가 그걸 고백할지 모르는 프로그램이 7년이 됐습니다. 400회라고요. 400회. 400번의 기회가 있었다고요. 단 한 번도 400번의 기회 중에 한 번에 잡지 않았다고. 야. 400번의 기회. 그래. 하루도. 왜 아무도 안 잡았니? 그 아무도 지금 안 잡았지? 앞으로 그러네. 500번, 600번 기회가 있어. 1000번까지 기회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1000번 줄 수 있다고 쳐? 예. 근데 뭐. 뭐? 저걸, 내가 저걸 뭐? 없애야 돼, 저걸. 저놈이 나의 인생에 뭐? 50불을 갈아먹고 있다고. 1000번, 10000번, 20000번 싹 다 해. 아니, 그래도. 근데 뭐? 아니, 우리 제작진 말고. 가게에 있는 사장님의 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야, 이거 한심한 일이야. 아, 이거 있다고 쳐. 심지어 미혼이야. 끝까지 하지 마, 어? 그만해. 심지어 미혼이고. 그만해. 어? 외국인. 준수하고. 외국인. 외국분들 수도 외국인 있고. 외국인은 스타일이 잘 좋아하는 스타일. 딸이 막 딸부자 집이야. 다섯, 여섯 명씩 있어. 어. 근데 뭐. 뭐든지 근데 뭐로 끝나면 어떡해요. 근데 뭐. 딸이 한 트럭 있어도 뭐. 그런 얘기 끝내지도 마라. 밥 먹으러서 밥 얘기만 해. 알았어. 네? 좀 화가 났어. 근데 뭐. 뭐. 근데 뭐. 차 훔친 사람 같다. GTA. 안녕하세요. 나 얼굴 나와? 됐다. 나 얼굴 나온다. 우리 얼마나 이렇게 가야 돼요? 15분? 나 목 꺾인 것 같은데? 무려 목을 찾았군요. 아, 여기 이래서... 앞에가 목입니다. 아 여기가 목이구나. 네. 아 이제 알았네. 밤공기 좀 세게 창문 내리고 갈까요? 괌의 밤공기는 어떤지? 바람이 그래도 공기가 좋은데. 와 불빛과 밖에 야경. 어 예쁘네. 아 일정하게 라이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예쁘네. 딱 하나의 색으로 이렇게. 에이 벌레 씨. 어쩐지 뭐가 계속 팔이 팔이 붙더라.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어디 갔어? 수고했어요. 윤세윤 씨가 그게 좋아하는 노래 아닙니까? 네, 이런 차분한 분위기 좋아해요. 이게 파티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우리의 배를 위로해주는. 내 배를? 고생했어 내 배야. 배한테 고생했어. 얘기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고요. 고생했어 내 니야. 수고했어 모두들. 수고했어 모두들. 수고했어 배. 내 배야 내일도 수고해 주렴. 내일도 화이팅이야. 화이팅이야. 수고했어 오늘도. 그 있잖아요 서울의 야경이 진짜 예쁜데 예쁜 이유가 야근이래잖아요. 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밤에 있으니까. 그죠?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네요. 민규빠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시간 멈추면 안 돼? 아 빨리 막 데리고 오고 싶어. 왜냐면 우리 저기 먹었던 여기도 그렇고 우리 호텔에서 막 먹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몰라서 와본 적이 없었던 곳이란 말이죠. 그렇죠. 유나도 이제 한 밤 정도 되니까 네. 그래도 배부르고 밤 되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아니요, 다들 피곤해 할까봐 텐션 버튼이 있는데 두 개, 그 원래 강풍으로 틀어놨었는데 지금 살짝 미풍. 너무 이제 밤까지 강풍으로 가면 다 감기 걸린단 말이에요. 애취 다음날 그러면 몸을 이제 애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취하지 않게 미풍. 미풍으로 선선하게. 아, 밤에 오니까 또 호텔이 이렇게 이쁘군요. 딱 여기서 거기서 거기 우리 얼마 안 한 10분 왔나? 그죠 봐? 네, 이래야죠 뭐 사실. 일단 저기 제주도도 너무 넓어요. 난 괌이 좋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가 괌 좋네요. 네, 3분의 1이니까 시간도 3분의 1만 걸리는 거잖아요. 오늘 뭔가 되게 마지막을 위로받는 밤이 됐다. 위로받긴 밥상 겁내 받아놓고 뭘 또 위로를 받아요? 그래 신나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낮에는 좀 전까지만 해도 밥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로를 받는 거지. 우리는 쉬지만 이제 위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위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네, 우리 위에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윤입니다. 아파트 한쪽으로 들어갈까요 사장님? 아파트요? 아 305인데 아, 주차까지 305동인데 괜찮아요 선생님. 술 먹고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아저씨 여기 세우세요. 맨날 쌈둥이들 내가 대리를 이렇게 했는데 아 개그맨 나 진짜 개그맨들 착 이렇게 기사 아저씨가 오면서 계속 얘기하더래. 근데 도착해서 대리비가 3만 원인데 5만 원을 줬어요. 2만 남겨줘야 되는데 5만 주니까 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주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어 이렇게나 많이 하니까 아 예 그렇지. 재밌네. 도착합니다. 야오 도착. 좋아요. 나 이제 고개 펴도 되겠다. 어이구 머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100분? 김민경 씨. 예. 저기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예. 괜찮아요. 그거 미경 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